침실 온도는 약 65도 Fahrenheit 하면 화씨를 말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18.3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래서 어쨌든 65도 화씨가 18.3도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약 18.3도의 침실 온도는 ideal, 이상적이다. 잠에 대부분의 사람의 잠에 이상적이다. 그리고 여기 ing 나왔으니까 분사구문. assuming 하면 추정하다, 가정하다. 가정할 때, 표준 침구류와 복장을 가정할 때, 우리가 평상시 덮고 자는 이불, 평상시 입고 자는 그 옷, 요런 거 평소대로 입고 잤을 때 18.3도가 이상적이다. 자, 이것은 놀래킨다, 많은 사람들을. 여기서 이유, 왜냐하면 그것이 뭐뭐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약간 너무 추운 것처럼 들려. full comfort, 안락함에 대해서 약간 추운 것처럼 들려. 18.3도는 약간 좀 춥다며. 그럼 많은 사람들을, 이게 이상적이라고 했으면 많은 사람들을 놀래키는 게 이게 맞는 단어겠지. 자, 그 다음에 물론 그 specific, 특정한 온도는 vary, 다양할 것이다. 뭐뭐함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좀 약간 다를 것이다. 그리고 in question 해당되는 개인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들의 성과 나이에. 하지만 칼로리 권장처럼 그것은 좋은 타겟이다, 목표다. 평균 인간에 대해서, 평균 인간한테는 좋은 목표다. 휴먼빙 하면 그냥 인간이야. 그리고 우리들 중에 대부분은 설정합니다. 침실 온도를 더 높게. 이거 유사관계 대명사 예전에 몇번 얘기했었던 거. 여기 동사 나오니까 주어가 없잖아. 이상적인 것보다 더 높다. 다시 한번. 우리들 중 대부분은 설정합니다. 침실 온도를 이상적인 것보다 더 높게. 이상적인 게 18.3도인데 우리는 약간 더 덥게 잔다. 그럼 좀안 좋겠지. 자, 좋은 잠을 위해서 우리는 더 높게. 잘못된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라고 적은 거고. 자, 그리고 이것은 likely, 아마도 기여할 것 같다. 기여하다. 낮은 질이나 낮은 양이나 질, 잠에 낮은 양이나 질에 기여할 것 같다. 평소 이상적인 것보다 더 높게 하면은 안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질이나 양이 lower, 낮은 게 맞겠지. 뭐보다 otherwise는 그렇지 않으면이야. 그렇지 않았으면 너가 capable of getting, 얻을 수 있는 것보다. 그렇지 않으면이 뭐야? 이렇게 안 좋게 설정하지 않았으면, 좋게 설정을 했으면, 즉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안 좋고, 질이 양이 안 좋다. 질과 양이 안 좋다. 그리고 자, 낮은 몸보다 낮은 55도. 아까 여기 65 화씨가 좋다 그랬지? 그럼 이건 또 요번에는 너무 추운 거네, 그지? 낮은 거, 더 낮은 거. 55 화씨 55도보다 더 낮은 것은 해로울 수 있어. 오히려 뭐보다 도움이 되는 것보다, 잠에. 당연히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되겠지. 해로울 수 있다. 너무 낮으면 온도가 낮다. 이렇게 빨간색 해놓은 거가 낮다. 자, 만약 뭐뭐 하지 않으면 따뜻한 침구류나 잠옷이 사용되지 않으면, 온도가 너무 낮으면은 옷을 더 두껍게 입거나 해야 되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너무 해롭다. 자, 근데 however 나왔어. 반대 상황이겠지. 하지만 우리들 중 대부분은 fall, 떨어진다, 반대 범주에 떨어진다라는 말은 반대 상황에 있는다 이 말이야. 그럼 더 높게 설정한다 이 말이겠지. 하지만 우리들 중 대부분은 반대 범주가 뭐야? 이거 춥게 자는 것보다 더 온도를 높게 올리고 잔다는 그 범주에 빠진다. 설정하는 거, 통제된 침실 온도를 너무 높게. 그럼 반대 상황에 빠지는 거 맞지? 여기 너무 높다라고 그랬잖아. 여기는 너무 춥다, 추운 거고. 자, 그래서 70에서 72도, 즉 70에서 72도 너무 높잖아요. 원래 65도가 이상적인데. 화씨. 그리고
잠 클리니션 하면은 의사야. 수면 의사. 트리팅 치료하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수면 의사들은 근데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수면 의사들은 종종 물어볼 거야. 침실 온도에 대해서. 그리고 will advise 권장할 거야. 환자들한테 raise 올리라고가 아니라 떨어뜨리라고. 왜? 우리들 중 보통은 뭐야? 보통 다 올려서 잔다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온도 좀 내리고 자세요. 드랍. 이게 정답이야. 그들의 현재 온도 조절 장치 설정 값을 3에서 5도 정도로 드랍, 낮추세요. 이렇게 권장할 거다. From 뭐로부터? Death로부터. Death은 그 설정값. 그들이 currently, 현재 use, 사용하고 있는 그 설정값보다 3도에서 5도 정도 드랍하라고 환자들한테 advise 할 거다. 그리고 anyone, 누구든지 disbelieve, 믿지 못하는 누구든지 영향, 기온의 영향, 온도의 영향, 잠이 있어서 온도의 영향을 그 영향을 믿지 못하는 누구든지 지금 위에 앞문장 있잖아 18.3도가 이상적이라는 그거 믿지 못하겠어? 그러면 can explore 탐험할 수 있어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이야 일부 관련된 실험을 on this topic 이 주제에 대한 믿지 못하겠으면 이 얘기 들어봐 이 말이지 그래서 사이언티스트들은 예를 들어서 have gently 부드럽게 서서히 warmed 따뜻하게 해왔어 현재 완료 따뜻하게 해왔다 발이나 몸을 쥐의 발이나 몸을 따뜻하게 했어 encourage 조정하기 위해서 부추기기 위해서 피가 to raise 올라가는 거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표면으로 피부 표면으로 발이나 몸을 따뜻하게 해서 피가 그 우리 피 그 쥐의 피부에 살갗 표면으로 올라가게 하는 거야 그리고 또 to release 방출하기 위해서 열을 방출하기 위해서 thereby 그렇게 함으로써 또 decreasing 낮춘다 core 핵심의 몸 온도를 아까 좀 약간 춥게 자면 좋다 그랬잖아 몸이 그 온도가 그러니까 오히려 발이나 몸을 따뜻하게 하면은 열이 바깥으로 올라와 가지고 핵심 온도가 좀 내려간다 안에 있던 뜨거운 거를 바깥으로 땡기니까 핵심 온도는 좀 내려간다 그럼 더 잠을 잘 자겠지 그래서 the rats 그 쥐들은 fell asleep 잠들었다 훨씬 더 빨리 이것도 유사하게 대명사 그렇지 않았으면은 평상시보다 그렇지 않았던 평상시보다 훨씬 더 빨리 잠들었다 그리고